원래대로 하면 이걸 양념장을 잘 만들었다고 그러면 네. 이렇게 끓이나 이렇게 끓이나 맛이 같아야지요. 네. 그렇지? 네. 절대적으로 양념장에다 내가 뭘 더 넣어서 맛을 변화시키면 안 돼요. 그건 정말 그거는 10년, 20년 내공이 쌓인 사람들이 양념장을 기다리는 거지. 맛에 대한 자신이 없으신 건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간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저게 사실 계량화하고 소스화하라는 거는 간을 보지 말라는 거고 저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. 네. 짜지 않아? 안 짜? 안 맞아? 육수. 그리고 국물도 계속 보면 남은 육수가 버리는 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그만큼 자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국물도 몸에 익어야지 딱 1인분에 정해진 국물 양하고 딱딱딱딱 이게 돼야 되는 건데. 간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육수의 양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계량화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듯한. 죄송해요. 500원짜리 없어서 100원짜리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잠시만요. 반응은 딴 게 없어. 손님 반응이 괜찮았냐는 잔반이 얼마나 남았냐만 보면 돼. 그리고 지금 정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님들 잔반 나오는 걸 봐야 돼. 잔반 나오는 거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. 국물 저렇게 막 콕콕 나오는 것도 모르고. 지금 장사하는데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.